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 그러니까 젠 스테이지를 정리를 한번더할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교재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블로그예요. A few things about 젠 스테이지 I wish I knew sometimes ago 라고 하는 2018년 6월 15일 작성된 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금 바뀐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젠 스테이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분히 한번 쭉 읽어보셨나요? 분량이 좀 되죠? 자, 읽어보셨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 내용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될 거예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 젠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카프카라는 게 있어요. 카프카. 카프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어떤 용도에 쓰이느냐니까 우리가 수백만 명이 제각기 뭐 1년의 목적지로 데이터를 보내는 상황. 그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야 돼요. 뭐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죠. 수천만 명이 그 중에서 만 명은 국세청으로 정보를 보내고 또만 명은 어디 뭐 통계청으로 정보를 보내고 10명은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정보를 보내고 1,000명은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그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학교도 있고 뭐 수백 개 수천 수만 개의 학교가 있고 수만 개의 학교 있고 뭐또뭐 각종 통계청 등의 정부 기관도 있고 그리고 모임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있고 해서 이게 수백만 개잖아요. 수백만 개. 수천만 명이 수백만 개의 목적지에게 데이터를 보낸다고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이 교통 그 똑같은 겁니다. 뭐냐니까 우리 지금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한국의 수만 개의 도로 구간이죠. 수만 개의 도로 구간을 주행하고 있죠. 그죠? 이 도로 구간 각각의 표시 제어를 하는 거. 도로 구간 각각의 진입하는 자동차와 다른 도로 구간으로 또 진입하는 빠져나가거나 어쨌거나 하는 자동차들은 뭘로 제어하느냐니까 바로 신호등으로 제어를 하죠. 신호등으로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만약 교통을 제어할 만한 신호등 같은 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수천만 대 자동차가 한국의 도로 위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다음날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의 모든 교통망은 마비가 됩니다. 그죠?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한국의 교통 신호등을 몽땅 다 제거해버린다. 그 순간에 한국의 교통물류 시스템은 마비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 명이 각자 자기의 데이터로 그죠?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보내려고 한다면은 이건 역시도 뭔가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이 데이터들 간에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 통신선로가 마비되거나 뭐 서버가 마비되거나 뭐 등등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서버가 마비되지 않고 수백만 개의 서버들이 마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요 젠스테이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젠스테이지에서 특히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민 디맨드와 맥스 디맨드 요것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 디맨드와 맥스 디맨드 요거의 한 역할이 바로 신호등 역할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이었잖아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읽어보셨다고 이제 상정을 하고 그죠? 이걸 안 읽어보셨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말장난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요두 가지는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이고 요 밑에 세 가지는 컨슈머예요.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듀스와 컨슈머는 각자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통신하는 프로토콜,
프로듀스와 컨슈머 간의 통신 프로토콜이 바로 민 디맨드와 맥스 디맨드입니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입니다. 이 중에 이요. 이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이제 둘 사이에 프로듀스와 컨슈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따라서 수천만 명이 제각기 자신의 목적지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듀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듀스가 컨슈머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컨슈머는 상관없어요. 프로듀스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en to send, what to send 데이터는 이제 solely producer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컨슈머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예제예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예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예제, 요겁니다. 이벤트 푸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오래 좀 이따 돌려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컨슈머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프로듀스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그죠? 이때 바로 쓰이는 것이, 그러니까 민, 맥스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민, 맥스 프로토콜이 항상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항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예제가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벤트 푸싱이 아니라 디맨드 푸싱으로 핸들링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이 예제예요. 이걸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컨슈머입니다. 컨슈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컨슈머도 마찬가지 이벤트를 처리를 해요. 이벤트를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데 프로듀스가 보내주는 때마다 이 이벤트를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얼만큼 처리를 어느 정도 양의 이벤트를 처리하느냐는 프로듀스가 보내주는 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죠? And the process the amount sent by 뭐예요? 프로듀스이고 프로듀스가 얼만큼 보내줄지는 그죠? 그리고 the amount라고 그럴까요? the amount is determined by 젠 서버에서 결정됩니다. 뭘 이용해서 using the values of min demand and max demand. 요 min demand와 max demand 값을 보고 젠 서버가 알아서 보내줘요. 적당한 양을 보내주면 그 적당한 양이 중요한 거죠. 이 적당한 양을 결정하는 것은 요거 두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따라서 젠 서버가 보내주는 것을 컨슈머는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the amount입니다. the amount above 위에 이 수치 말하는 겁니다. 이 양은 그렇지 컨슈머가 요청한 디맨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젠 서버가 맥스 디맨드와 민 디맨드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is not determined solely by 뭐예요? solely by 뭐라고 해야 되나? 그저저저저저저 디맨드 오버 컨슈머. 컨슈머가 100개를 달라고 한다 해서 100개를 그냥 항상 100개를 보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좀잘 봐야 됩니다. 이거 이민 디맨드와 맥스 디맨드 값에 따라서 젠 서버가 어떤 얼마나 보내줄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만약에 컨슈머 디맨드 1000 아이템 then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는 may send 1000 아이템 or 혹은 less than 1000. 그래서 이젠 서버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천 컨슈머가 요청한 천 아이템을 다 보내줄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만 보내줄지 그죠? 그거는 젠 서버의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 데이터의 크기 그죠? 데이터의 종류
등에 따라서 아주 작은 데이터라고 한다면 천 개를 요청했을 때 천 개를 다 보내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아이템이 하나하나가 덩치가 크다 그러면 그걸 잘라서 보내줍니다. 젠서버가. 그죠? 그 어떻게 잘라서 보내주는지 그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무한합니다. 얼마나 보내줄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무한하니까 이 가장 최적의 값을 찾는다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개별적으로 값을 대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죠?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그러니까 only when may process event only when the amount of event received some predefined 그러니까 consumer는 producer가 보내준 데이터를 보내주는 쪽쪽 바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고 아니면은 자기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까지 producer가 보내주면은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내준다고 해서 바로 처리한다는 100% 확실한 그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내부적인 알고리즘도 우리 젠서버의 알고리즘과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지정하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컨슈머는 당연히 보내주면 보내주는 데이터를 다 처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대부분 그래요. 99.9%의 경우는 보내주면 보내주는 경우에 대로 다 처리합니다. 99% of cases 하면은 consumer 뭐라고 해야 되나 process all the data sent by producer 그러니까 as soon as available 보내주는 대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0.1%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가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애매했던 부분 좀 지난 에피소드를 보면서 조금 뭔가 골치가 좀 아팠던 부분이 바로 다섯 번째 항이었을 텐데 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슈머가 다시 그러니까 프로듀서에게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걸 처음에는 맥스 디맨드를 요청합니다. 처음에 퍼스트 컨슈머는 에스커스 디맨드라고 할까요? 디맨드 맥스 값이 맥스 디맨드 를 요청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여기 이제 적용되는 요 시나리오가 적용돼요. 두 번째에 얼만큼 맥스 디맨드를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얼만큼 컨슈머가 요청할지는 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요청한 어마운트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요청했던 자기가 먼저 최초로 요청한 값 거기죠. 거기다 뺍니다. 뭘 빼느냐 하니까 자기가 컨슈머입니다. 컨슈머가 이미 프로세서 처리한 양 그죠? 천 개를 요청했고 그 중에서 자기가 처리한 것이 예를 들어서 300건을 처리했다. 그죠? 천 개를 요청했는데 300건을 처리했으니까 아직까지 700건이 자기한테 들어오겠죠. 그죠? 그 값 어쨌거나 요청한 값과 자기가 처리한 값의 차이 그 차이가 자기가 설정한 민 디맨드보다 낮은 경우에만 요청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천 건을 요청하고 천 건 S 디맨드입니다. 디맨드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300건을 프로세스 한 거예요. 프로세스. 그러면 남는 건 몇 건 남았나요? 700이 밸런스가 남았잖아요. 그죠? 이 밸런스가 만약에 내가 민 디맨드 값을 500으로 설정했다. 그죠? 상정을 할까요? 자, if max is 1000 그리고 min is 500이라고 상정합시다. 자, 이 밸런스가 이 500보다 이미 높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듀서에게 데이터를 디맨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00건을 요청했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 550건을 프로세스했다. 그러면은 밸런스는 450건이 남았죠. 앞으로 더 받을게. 그죠? 근데 450이라는 숫자는 자기가 설정한 민보다 작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한해서만 요청합니다. 얼마를 요청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요청한 값 1000에다가 자기가 이미 프로세스한 값 뺀 450건이죠. 이 450건을 다시
천에서 뺑각. 그게 550권이잖아요. 550권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얼마를 더 요청하는지 따라서. 그죠? 그럼 다시 요청 밸런스는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다시 밸런스는 1000원이 되죠. 그래서는 다시 1000으로 복귀하게 되고, 이 1000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또다시 컨슈머는 여전히 계속해서 프로세싱 해나갈 거 아니에요? 프로세싱 해나가는, 자기가 프로세싱 해나가는 것과 이 밸런스 값을 비교를 해가면서 항상 민 디맨드보다도 값이, 밸런스가 더 낮아질 때 또다시 재차 요청하는 거예요. 디맨드 again. When? 그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is lower than mean value. 이해되시죠? 자, 요거예요. 요건데, 요 부분, 요 메커니즘이에요. 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합리적인 이런 단순한 기능을 기술을 이용해서 수천만 대, 수천만 명이 제각기 자신의 목적지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교통 체증 없이, 어떤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 없이 여전히 원활하게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과 데이터를 소비하는 측이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내용과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제로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우리가 한번 시연해 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중간중간에 IO 인스펙터를 넣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상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